와이퍼야? 이게 1단계로 이렇게 1단계 손을 잡고, 먼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유연했대. 그런데도 뿌잉뿌잉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시선도 못 맞추고 이렇게 있다. 그 마지막에 보고. 그러니까 거기 고생이 방석하는 것만 같은데. 안아주는 것도 할까요? 안아줄 수 있는데 그러면 좀 동선이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죄송해요. 콧물 좀 닦을 거야. 잘했죠? 글쎄, 아니 담이라고 부를 줄이야. 심쿵. 심장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첫사랑인 담이었다. 김상국 마마님께 얘기를 듣고 달려온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런 것도 이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제 돈 벌릴 게 없지. 아, 하나로 다 쳐졌으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저 제 개인적으로도 제일 기다렸던 신이에요. 맞아요. 정말 너무 기다렸어요. 제가 담인 걸 언제 알아요? 이 네. 질문만 한 100번 들었던 것 같아요. 담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냥 안녕. 자, 어렵게 저희 외할아버지를 가둬놨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싹 다 죽이고 탈옥하셨어요. 네. 큰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프리즌 브레이크. 제가 오지. 잡으러 가도 되겠습니다. 아, 그 얘기 듣자마자. 초코필이에요, 초코필. 나 고기필. 되게 좋아한다. 이상한 걸 좋아해. 그러니까. 이상한 거는. 민우나가 좀. 네. 저희 왕님이 이러십니다. 네. 예, 아, 웃음 코드가 약간 좀 이상합니다. 예, 달라요. 이거 왜 그래? 얘 좀 이상합니다. 얘 이상하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서 지금 몇 시죠? 9시요. 지금요? 9시밖에 안 됐어. 야, 한 2시라고 해야지. 멈춰. 다시 잡아드릴 것이다! 네. 용서하지 말걸. 야. 무슨 옷 입은 거요? 이게 잠시 현대에서 넘어왔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도 너무 많으세요. 가슴이 마음이 인상하네. 고생 인상해요. 저는 섭섭하지.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라도 외조부님을 벌할 수 있어. 희한이 없습니다. 뭘 드신 겁니까? 야, 아무도 없느냐? 전화에 비해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 이 소리 아니냐? 걔 아무도 없느냐? 전화를 빌려야 한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피해 상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민이랑 네. 저의 인셉션이랄까? 너무 가슴이 아픈 장면이지만 인셉션이요? 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도련님 오늘 이렇게 전통 간소하지만 홀리스상 차려놓고 이렇게 또 사랑하는 남궁님과 함께 저의 상상 속에서 연기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마음이 찌르르 하면서 행복하기도 하고 맞아요. 듣고 있는 저도 약간 울음을 참고 있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려야 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 상상 속에 지훈이의 그냥 정말 기뻐 보이는 모습 그쵸. 그냥 꽃찬다. 나를 바라보는 예쁜 눈빛 만약에 오빠 새손 휘가 죽지 않았다면 정말 태초부터 잘못된 게 없었더라면 그쵸 연선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더라면 이 나의 가장 행복하게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인 것 같아요. 누나가 제일 바라는 그치. 그 상상이겠죠. 부마로서 또 완벽한 남군님과 싸움 잘하죠. 요리 잘하죠. 만약에 살림 잘하죠. 이대로 그냥 살았다면 지훈이는 싸움을 못하지 않았을까? 아 그치 그치 나는 무예를 배울 이유가 없었겠지. 보면은 지훈이도 참 모든 게 다 휘에 맞춰져 있지. 네. 내가 달려간다. 여기 달려간다. 피해 피해. 도련님 말로. 하지 마. 귀여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지금 살았다. 이제 남자가 데려가야지. 내일을 참작하여 형을 내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앞에서 이제 왕 직책을 이제 보여드려야 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특히나 이제 누나랑 반대 입장이 살짝 된 느낌이 있어서 살짝 어색하기도 하고요. 재밌습니다. 행령을 내릴 것이다. 소리 마음을 가나이다. 후인 나 놀랐지 않소? 오랜만에 화를 들었더니 실력이 형 안 나오네요. 근데 그저 먹여 살리려고요. 좀. 나 보랬다 할 건데? 그래? 할 어, 너 상관없어. 아, 역사 잡을 거야? 아니, 너 잡을 데가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역사 근데 아주. 차! 어! 왜 들 수가 사랑하면 이별이다 하는 고민했어.
Good night.